네, 반갑습니다. 국제교류부 부장 김나영입니다. 네, 저희 국제교류부에서는 2023년 총 5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 공모로 추진하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과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도 별도 공모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세팅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눈여겨보셔야 할 주요 변경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저희 국제교류 사업은 예술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좀 개선하고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국제사업은 공모시기 변경이 좀 잦았는데요. 1년이라는 사업기간을 좀 온전하게 확보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정시 공모를 추진하고 국제사업의 특성상 미처 초청이 준비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또 갑자기 발생하는 초청권을 고려해서 4월쯤에 소규모로 별도 공모를 한번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유가 상승과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항공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의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내에서 개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여비 편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술가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던 국외 체류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 공유회를 개최해서 서로의 국제교류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3년 선정되는 모든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시기는 24년 1분기 중 개최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이고요.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과 아르코 국제예술확산지원사업이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본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국제사업에 대한 수요가 이제 대폭 회복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가장 포괄적인 국제교류 프로젝트 지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초예술 전 분야의 예술가 개인과 단체가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다만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에 같은 프로젝트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택일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 내에서도 비지정형과 지정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지정형은 예술가분들의 자율성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외 초청, 국제협업, 온라인 교류, 네트워킹 활동 등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정형 사업은 예술위원회와 해외 협력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특정 페스티벌에 예술단체를 파견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유럽 방송연맹 EBU 민속음악축제와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상상축제입니다. 다만 상상축제는 축제가 이전에 10월에 개최됐던 것에서 23년부터 5월로 시기가 변경이 되면서 23년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이미 선정이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 하반기에 24년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고요. 비지정형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지정형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별로 일부 상이합니다. 자부담은 10% 이상 필수 책정입니다. 네, 국제 사업은 서류 심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 신청서에 사업 계획을 최대한 충실히 담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비지정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초청장 혹은 근거 서류가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초청장의 교류 조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주셔서 심의 시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이 프로젝트 지원이라면 레지던스는 창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초예술 전 장르의 예술가와 단체가 신청 가능하고요. 신규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서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문예진흥기금으로 레지던스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레지던스도 역시 지정형과 이제 비지정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지정형은 예술가분들께서 세계 도처에 있는 레지던스에 사전에 신청을 하셔서 입주 허가를 받고 예술위원회에 지원 신청을 하시는 방식이고, 지정형은 예술위원회와 해외 주요 협력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지정된 곳으로 예술가를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레지던스 참가에 필요한 항공, 숙박,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지원을 하고요. 비지정형은 최대 3천만 원 이내, 그리고 지정형은 레지던시별로 상이하고요. 또 주로 프로그램 비용은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협력기관으로 지급하고,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항공료라든지 현지 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자부담 10% 이상 필수 책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역량 강화형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역량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각각 40%이고요. 나머지 20%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목록이 이번 정시 공모를 통해서 접수받는 지정형 레지던스 목록입니다. 총 12건으로 최종 참가자 선발이라 되어 있는 것은 예술위원회 심의에서 참가자가 최종 선정이 되고, 그리고 후보군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술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후보군을 선정한 후에 해외 협력기관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네덜란드 라이크스 아카데미, 그리고 얀바네이크 아카데미, 오스트리아 댄스웹, 그리고 EFA의 경우에는 협력기관에서 이제 자체 공모를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얀반 아카데미와 EFA는 공모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얀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1일까지, 그리고 EFA는 10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공모사업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정형 레지던시에 다녀오신 예술가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후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파트너라든지 레지던시 기관과의 프로그램 조율과 초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 신청을 11월 11일까지 조금 길게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께서는 기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국제교류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고 이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근데 이전처럼 뭐 어느 나라에서든 활발하게 작업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 운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